because he was sure, as Donald Trump turned his head just slightly, that the bullet missed him just enough to save his life to be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펜실베이니아 유세 중 총알을 가까스로 피한 트럼프 전 대통령.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오른쪽 귀에 붕대를 감은 채 등장하며 열띤 환호를 받았습니다. 피격을 당한 뒤 지지율도 더 올랐습니다. 2주 만에 붕대를 풀었는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별장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났는데 총알에 맞았다는 귀가 너무 멀쩡하다는 겁니다. 앞서 연방수사국 국장도 공개적으로 총알 피격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With respect to former President Trump, there's some question about whether or not it's a bullet or shrapnel that you know that hit his ear. 논란이 계속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에 내 귀는 총알에 맞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측은 부상에 대한 공식 의료 기록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FBI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피격 당시 유세 무대에서 발견된 금속 조각들도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피격 사건이 발생했던 펜실베이니아 버틀러에서 다시 대규모 유세를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 발생 26분 전, 시민들은 이미 수상함을 감지했습니다. 범행 전 경찰이 막을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 제압하지 못했습니다. We're pointing at him. The police are down there running around on the ground. We're like, hey, man, there's guy on the roof with a rifle. And the police were like, huh, what? You know, like they didn't know what was going on. 저격 위치가 비밀 경호국에서 잠재적 취약 장소로 지목된 곳이었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명백해진 경호 부실 논란은 때아닌 음모론으로 번졌습니다. 이 모든 게 트럼프 측이 꾸며낸 자작극이라는 겁니다. 비밀 경호국과 트럼프 캠프의 공모설과 함께 트럼프가 흘린 피는 연극용 젤이란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성조기를 배경으로 주먹을 치켜든 사진이 구도가 너무 완벽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4개월 전 한 목사가 트럼프 피격을 예언한 유튜브 영상도 화제입니다. This bullet flew by his ear and it came so close to his head that it busted his eardrum. 총알이 귀를 스친다는 등의 구체적인 묘사가 실제 벌어진 상황과 유사해 놀라움을 사고 있습니다. 빨간 모자를 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골프 카트를 직접 몰고 있습니다. 사진에는 총에 맞고 다음 날 골프를 잡았다는 설명이 달려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은 트럼프가 피격당한 유세장처럼 보입니다. 피 흘리는 트럼프를 감싼 경호 요원들이 활짝 웃고 있습니다. 이 사진들 알고 보니 가짜 뉴스였습니다. 골프 영상은 지난 2022년 촬영된 것이었고 웃는 경호 요원들도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는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암살 시도 자체가 조작됐다는 음모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SNS에 연출됐다는 문구가 트렌드 단어로 올랐을 정도입니다. The specifics of that event, like the shooter being positioned on a rooftop, having a planned time, and a photographer then conveniently capturing a clear shot of him raising his fist after instructing his handlers to wait for the perfect moment seems very questionable. 할리우드 유명 배우이자 감독인 팀 로빈슨은 음모론자들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SNS를 통해 한 사람이 총에 맞았고 또 다른 사람은 죽었다고 꼬집은 것입니다. 음모론자들은 여전히 로빈슨의 영화 밥 로버츠를 트럼프 피격 사건에 빗대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선거 과정에서 정치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암살 자작극을 펼친다는 내용의 풍자극입니다.